여기는 남편 있는 사람 못 들어와요? 어. 안 된대요. 아, 들어오고 싶은데 남편 있네. 야, 지민아. 어. 여기 노리는 사람 많다. 아, 그래요? 남편 있으면 못 들어와. 아이. 그리고 아. 별이 많을수록 좋아. 어. 별이 많을수록은 뭐야? 어? 야, 훈장, 훈장, 훈장. 훈장이 많을수록 좋다고. 이래도 탈락, 저래도 탈락. 안 되겠네. 너 진짜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지? 저희도 약간 한번 이혼할 뻔했잖아요. 애기 없을 때. 진짜? 오, 우리 이혼할 뻔했어. 근데 이제 극적으로 극복했지. 극복하고 이제 애기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아우, 그때 하지. 그리고 여기 들어오지 그랬어. 아, 참. 너무 웃기다. 나 신랑하고. 저기 조금 이따 올게요. 왜냐하면 지금 아기가 너무 어려서 알았어. 힘들어. 아기는 어, 참, 너 둘째 지금 몇 살이야? 7살생. 이야, 우리 아기. 쌤, 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알아요? 아유, 그래, 진짜. 너 아기 이쁘다 소리 누가 했니? 난 내가 임신한 것처럼 기뻤다. 또 감동. 아, 진짜 또 감동이네. 아, 진짜. 근데 여기가 고구마 순이 쌤 긴 게 별로 없다. 그래, 짧아. 어. 짧아서 거기 뱀이 있는데 인사도 좀 하고. 뱀이다, 뱀이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 오케이. 그쪽이 좀 실한 게 많아. 그쪽에. 이쪽은. 아, 그러네. 예, 네, 이쪽이 좀 실해. 그러네. 그게 우리가 심은 거거든. 원숙이 언니하고 아, 문숙이. 아, 여기 좋다. 아니 근데 혜은이하고는 어떤 관계야? 저 혜은이 선생님하고 뮤지컬 메노포즈 때 만났어요. 아, 한국말로 갱년기? 갱년기. 그게 선생님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치? 어. 근데 진짜 선생님 너무 잘했어. 너무 잘하고 어. 그 한물간 여배우 역할인데 어쩜 저렇게 딱일까 할 정도로 어. 너무 사랑스럽게. 내가 한물 갔잖아. 아, 아니지. 그, 아니야. 무슨 한물간. 옛말이 있잖아. 수제비 잘 만드는 애는 칼국수도 잘 만들어. 빙고. 그치? 무대에서. 그러니까. 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혜은이. 네. 탑 가수. 그것까지만 가자, 이제. 아, 충분해요? 어, 충분해요. 어, 이리 주세요, 이제. 어.